평생을 교사로 가정주부로 살았던 부부. 그런데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아내에게 공허함과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좋아하는 꽃 실컷 기르면 나아질까 싶은 마음에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하니까 거짓말처럼 조금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몸은 노동 안 하던 노동을 하니까 엄청 힘든데 몸에서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 에너지가. 사람들이 너 정말 잘했어. 친구들이 그러죠. 너 꽃밭 하고 얼굴도 살도 붓고 좋아지고 생기 있어졌다. 지금처럼 말도 많아졌다. 그건 건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말하기 싫거든요. 말 한마디도 하기 싫고 하루 종일 입 딱 다물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걸 하면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예, 꽃하고도 얘기를 하죠. 너 오늘 참 예쁘게 폈네. 그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근질근질 빨리 알려주고 싶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변했지요. 이걸 통해서. 그날 저녁. 가자. 집에 가자. 사실 부부의 집은 전주 시내에 따로 있습니다. 우선 여기다 놓고 아우. 병원 갈 일이 많아질 때를 생각해 미리 구해놓은 집입니다. 사람들도 내가 좋아졌다 그래요? 너는 그거 하고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래? 꽃밭 때문이 아니고 네. 남편은 애정 때문이야. 띵동댕. 정원에 살고 싶었지만 건강이 언제까지 허락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집을 따로 두었죠. 그렇죠. 여기는 쉬는 곳. 휴식을 취하고 거기는 소풍 가면 누가 자는 거 아니잖아. 소풍은 거기는 소풍 장소에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우리가 지금 16층인데 사람이 공중에 떠 있잖아. 이렇게 땅을 밟아야지. 그게 항상 그 욕구가 인간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여기는 그다지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맨날 누워있거나 뭐 그냥 쉬는데 거기는 가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게 다르죠. 소풍 가서 누가 자러 가는 사람 없지요? 정원 얘기로 행복한 부부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오늘도 정원으로 일찌감치 출근을 했습니다. 풀만 보이고 또 잡초만 보여요. 잘 보여. 아유, 갑자기 애써 잘 키운 꽃을 꺾기 시작합니다. 꽃을 왜 자르세요? 특권이지요. 제가 길렀잖아요. 평소에는 아까워서 손도 못 대는 꽃인데 조금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무리를 합니다. 예쁘죠? 꽃은 항상 여기에 피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 동무가 온다 이렇게 하면 웰컴 플라워, 웰컴 드링크 준비하듯이 웰컴 플라워 해서 이렇게 돌화게 꽃잎을 띄운달지 또 이제 안에 가서 숲 안에 꽃잎을 띄운달지 여기 있는 꽃을 가져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너를 환영하는 꽃이야 이런 느낌.
그럼 더 좋아하죠. 같은 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다르게 돼.